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출동해 따온 토종벌 벌집은 바쁜 손자를 대신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리기로 하는데 이번에도 진두지미는 할머니가 한다. 그렇게 해서 따서 여기다 놓고선 찌. 토종꿀은 벌집제 분수에서 뜨는 것이 특징이다. 야, 이거 꿀이 많아 이건. 이봐 이거. 아이고, 많네. 많아. 어머, 세상에. 야, 이걸. 토종꿀을 내리는 방법은 채반에 벌집꿀을 넣고 으깬 다음 따뜻한 곳에 놔두면 된다고 하는데 토종꿀은 양봉꿀에 비해 색이 진하고 더 걸쭉하다. 아이고, 무거워. 토종꿀은 칼슘,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이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기관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종꿀은 깊은 자연 속에서 1년 내 모은 귀한 꿀이다. 그날 오후 한숨 돌릴 새도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시 분주해졌다.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만두피를 미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이라면 곧잘 들어주는 남편이다. 바보도 몰라 이거 자꾸 해야지 이거. 아, 밥 안 준단 말이 이거 하면. 이거 혹시 저기 김치 숭숭 썰어서 그냥 한 거예요. 우리 손주가 이걸 좋아해서요. 아주 좋아한다고. 겨울만 되면 할머니는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만두를 빚는다는데 손자 먹일 생각에 손놀림까지 경쾌한 할머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좀 두렵다. 아, 저녁엔 만두국 안 먹어요. 이거 다 잡수고 가요. 왜요? 네, 이거 다 잡수고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안 먹잖아. 아, 만두국 이제 조금 좀 지겨우세요? 그럼요. 이 남으면 또 뭐라고 그럴 거냐 말이야. 이때 음대에 나갔던 손자가 돌아왔다. 처음에 붕어빵 샀어요. 붕어빵. 잘했어요. 그럼 이제 붕어빵 먹어야지. 먹어봐. 만두는 안 좋아해도 붕어빵은 좋아하시는 할아버지. 야유. 아니 이거 해서. 아니 이거 잡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붕어를 주는 양구만. 또 만두를 빚어 할머니? 네가 좋아하니까 또 빚지. 왜 만두를 좀 만두 좋아하지? 많이 빚어놨잖아. 만두 빚어놨어도 금방 빚어서 끓여주려고. 손자가 오기 전까지 물을 끓이고 줄이기를 여러 번. 미리 끓여놓으면 만두가 불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려 끓인 것인데 할머니의 만둣국은 상진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할머니표 만둣국을 맛있게 먹는 상진 씨. 할머니 만두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그 알타리 먹어봐. 알타리가 쉬웠는데? 할머니 내가 만두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별명이 만두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만날 남반두만 끓여주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해주러 만두만 끓여주잖아. 그래서 별명이 만두라니까.